제22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2국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김지석 선수가 상변에 가자 안국경 선수가 뭐 치중을 간 상황인가요? 네, 여기를 뒀고요. 네. 이제 손을 돌렸어요. 가장 큰 자리를 뒀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파워하고 지금 백이 뚫은 장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나가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겠죠. 이 수는 한 점이 그대로 백의 수중으로 네.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곳밖에 없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서 물론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데 전체가 걸리는 거라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나요? 자, 여기를 백이 뚫고 나가는 형태는 되고요. 있게 되면 여기를 한 점을 따내서 여기 한 집 있고요.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약점인 곳을 안국현 선수가 계속 추궁을 마지막. 하는데요. 네, 근데 안국현 선수 표정이 상당히 셋, 좋지가 않아요. 약간 넷, 다섯, 여섯, 상기 들고요. 네. 여덟. 거의 체념의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거의 나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렇게는 이 정도로는 안 되니까요. 뭐 여기 집이 뭐 지금 선수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은 뭐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나오고 한 번 더 단수 치면 그냥 따냅니다. 하나, 단수 둘, 두고 셋, 여기 둘 때 여기 한 점 잡으면 여기 안에서 넷, 사는 것이 가능해요. 여섯, 일곱, 여덟. 네, 나오죠. 그렇다면 그냥 있고 따낼 때 여기를 호구쳐서 버티고 일단은 이렇게 둬야겠네요. 네. 여기 둔다면 여기까지 가고요. 물론 여기도 네, 뚫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여기 뚫고 나갈 때 곤란하네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그럼 둘, 날일자 정도로 두고 셋, 살려주는 넷, 방향으로 해야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일단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두면 여기 두고 물론 기분은 내지만 여기를 또 먼저 끊었을 때 못 늘거든요. 여기를 먼저 갖다 붙여서 여기 당하는 순간 여기 잡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단수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안영의 득이 없고요. 마지막 하나 좀 더 뭔가 공격을 하려면 있긴 이어야 넷, 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단수도 안 치고 그냥 이어네요. 네, 지금은 정수 같아요. 네. 있고요. 여기를 따낼 때 아, 근데 여기가 다음에 백이 여기를 있게 되면 절대 선수거든요. 돌파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뚫은 것이 집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백을 이제 변으로 진출하게 해 줬죠. 안국현 선수 계속 버텨는 하나, 보고 있는데 둘, 셋. 정말 쉽지가 않은 국면이 되었습니다. 워낙 탄력이 네. 좋네요. 백의 형태가요. 여기서는 글쎄요. 여기가 지금 뭐 호구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수를 두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선수예요. 이 귀에 사활 때문에요. 네. 바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당하게 되면 뭐 깔끔하니까요.
일단 그 자리는 버텨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보통은 막는 건데요. 여기를 이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치 박고 여기만 한칸 마지막 띄워도 하나, 그대로 또 둘, 중앙으로 셋, 진출이 되고요. 넷, 다섯. 아, 그냥 두텁게 변으로 나갑니다. 네. 여기까지 안 있네요, 지금은. 여기도 있고 싶은 자리긴 한데요. 최대한 좀 확실하게 네. 두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흑도 자, 이 교환을 하고요. 이을 때 여기 두는 것도 정말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교환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형태인데 부분적으로만 보면 흙이 좀 했어요. 이렇게만 돼도 여기가 중앙이 꽤 들어갔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있네요. 왜냐면 충분히 지금 있고도 남는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지금 팻감이 지금 거의 흙은 여기 한두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백은 여기 팻감도 있고요. 팻감 쓸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는 뭐티 받아서 사용해도 네. 뭐 여기 이을 결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아홉. 팻감 네. 그 자리가 확실합니다. 백감은 정말 안 받기가 네, 뭐 힘드네요. 여기를 이으면 물론 넉 점은 뭐 잡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버려도 될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이한 점도 살리기 힘듭니다. 여기 끊기는 수가 당장 생겨서. 마지막 하나, 둘, 버티는 수는 느는 셋, 수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단 뭐 두긴 일곱, 둬야죠. 늘어서. 여덟, 아홉. 네. 자, 뭐 따내겠죠. 김지석 선수가 형세 판단에 마지막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나, 네, 지금 둘, 셋, 이런 데 넷, 나오게 되면 뭐이 다섯, 대마를 살리는 것은 여섯,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곱, 여덟. 네, 그냥 나오네요. 네. 여기는 못 늘죠. 끊게 되면 뭐 수가 원체 없습니다. 흙이. 그래서 이어야 되는 중앙을, 자리죠. 네. 호구가 두면 여기가 선수라서 이제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어요. 이제 호구가 아닌 한 칸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득이 있는 것이 없을까요? 예, 정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그래도 호구를 둡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여기에 돌이 없어서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중앙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가긴 했습니다. 백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바둑이 여의치 다섯, 않다면 여섯, 여기를 계속 일곱, 따내서 둘 텐데요. 여덟. 지금은 김석 선수가 뭐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계산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여기를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둔다고 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둬서 이렇게 통집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귀도 비어 있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오히려 이 수가 정수네요. 물론 여기가 남아있지만, 그 대신 이곳에 백이 나와서 끊는 수를 방비하고 있죠. 아마 여기 중앙을 둬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 집밖에 안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두게 되면 다른 데뭐 예를 들어 큰 데를 두게 되면 네. 이런 데 갖다 붙여서 승부수로 올 거거든요. 하면 뭐 궁수 둘, 자체가 셋, 백도 어려워집니다. 넷, 그래서 뭔가 다섯, 연결고리를 여섯. 깔끔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모양 자체는 그래도 흙이 여기를 파고해서 이런 형태가 됐죠. 여기는 깔끔하게 지켰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흙이 잘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연결을 합니까? 다음 수가 원체 보여서 근데 바둑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연결하기는 조금 창피하잖아요. 체면이 안 서나요? 네. 근데 다른 특별한 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안 보이기 하나, 때문에 둘, 셋, 넷, 정수 다섯, 같기도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네, 한칸 칸으로요. 옆쪽으로 옆으로. 가네요. 이게 좀 세련됐죠. 앞으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좀 네. 이한 칸보다는 낫겠죠. 여기는 별거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호구 둬서. 흙도 지키면 백도 이 좌상 지키는 그런 형태가 네. 될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큰 자리는 여기죠. 여기를 두게 되면 마지막 백도 하나, 백은 근데 큰 둘, 자리가 이런 데를 둘 셋, 수도 있고요. 넷, 왜냐하면 여기를 지키게 다섯, 되면 이런 데 여섯, 하나 일곱, 뭐 알리고 여덟, 여기 두게 되면 아홉. 집이 갑자기 여기가 이건 또 몰라요. 김석 선수가 글쎄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약간이라도 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형태가 보기보다 흙이 좀 깔끔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확정가가 보시면 10, 15, 18, 한 23, 33. 확정가가 45 이상이 확보가 됐고요. 마지막 하나, 집만입니다. 그리고 둘, 지금 보너스가 셋, 있어요. 이렇게 두고 넷, 이런 다섯, 식으로 두게 되면 여섯, 지금 몇 집이 일곱, 내는 겁니까? 여덟. 그래서 지금 여기 두잖아요. 많이도 가네요. 바둑이 좋으면 여기까지 안갈 텐데 물론 좋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좀 김석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력하게 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얇죠? 이런 데 갔을 때. 물론 지금 여기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한점 이상해지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어깨를 짚었는데요. 눌러가죠. 아, 이수가 정수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여기 끝내기 자체는 좀뭐 이수보단 못하지만 대신 위로 좀 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는 흙이 지금처럼 압박을 해왔을 때좀 열버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쉽게 해보면 일단 쉽게 해보는 게 좋겠죠. 쉽게 했을 때 나쁘면 다른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집이 10, 15, 18, 24, 30, 37, 40, 44, 50, 55가 났거든요. 그럼 여기가 60, 62, 66, 70, 73. 마지막 하나, 둘, 흙집도 한 셋. 76까지는 엄청 납니다. 불었네요. 다섯,
여섯, 많이 나네요. 일곱, 여덟, 아홉. 어? 좀 그렇게 가죠? 자, 76 정도 나면 네. 100이 여기가 집이 다섯, 열,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셋, 서른셋, 서른다섯, 서른여덟, 마흔. 아, 여기 잡법까지 있으니까 마흔 한 석집 정도 나네요. 마흔다섯. 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형태에서 100이 30집 정도만 나면 100이 확실히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안 받았죠. 여기를 받게 되면 오히려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를 흙이 살자고 하게 되면 또 모릅니다. 집이 나면 되게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손을 뺀 자리 그쪽 괜찮은 겁니까? 그쪽이 사실 좀 넓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아, 김덕 선수가 네. 여기서 처리 자체가 다섯, 확실히 여섯. 미흡했네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물론 형세가 나쁘진 않지만 자 여기 가장 쉽게 자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죠? 끊으려면 여기 끊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알기 쉽게 이 교환을 네. 미리 하겠습니다. 다섯, 미리 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이 돌은 없죠. 이렇게 되면 무슨 형태죠? 나가도 늘어서. 흙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차하면 여기를 이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자리죠. 여기 먹여치고 여기가 바로 있어서 네, 걸리긴 하네요. 중앙에 진다는 네. 것과요? 마지막 걸리는 하나, 자리고요. 둘, 그리고 셋, 그것을 넷, 방비하려고 여기를 다섯, 먼저 파워하는 여섯, 것은 여기를 이어서 일곱, 오히려 이제는 끊는 수가 생깁니다. 당장은 네. 안 되는데요. 그래도 확실한 자리는 아니죠. 네, 우선 3-3을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흙이 뭐 이런 데만 선수할지 아니면 들여다봐서 선수할지 알 수 없거든요. 이렇게 선수하면 맛이 이런 식으로 두고 막을 때 이렇게 끊어가면 이 자세가 네. 더 좋아요. 마지막 하나 뚫는 수가 둘, 있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붙여갔어요. 아, 좀 더 봐야겠는데요. 지금 안 깨서 표정도 아까랑은 많이 다르죠? 뭔가 실마리를 찾은 듯한 네. 눈빛인데요. 아까의 개가에서 여기가 30이 되면 100이 조금 남는 계산이었는데요. 만약에 여기 두 점이 들어가게 되면 100집이 여기서 30이 아니라 한 45집은 나야 돼요. 그렇죠. 두 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여기 주면 집으로 완전히 모르는 거니까요. 아, 안켠 선수 마지막 대단합니다. 하나, 위로 둘, 늘면 셋, 아, 이 바둑을 이렇게까지 만드네요. 다섯, 여기 두게 되면 여기 뭐 있거나 일, 받아야 되는데 네. 여기 열어서 견딜 수 있나요? 아, 그것만 해요? 약간 글쎄요. 이 정도로 될까요? 여기가 다음에 여기를 보고 있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예. 그렇게 지키게 되면 여기는 좀 아쉬운 자리 같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 오히려 도서 손해봤어요. 이 모양은 끝내기 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손해봤어요. 그렇죠. 아, 이건 최소한 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다섯. 지금 여기는 여섯,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곱, 여덟. 여기 두면, 그러니까 치중 가게 되면요, 붙이는 수가 항상 선수라서 이렇게 둬도 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둬야 돼요, 백은. 자, 막으면 이렇게 둬서. 여긴 또 뭐예요? 아, 여기도 수가 나나요? 백도 끊기니까요. 백이 끊기게 되면, 네, 여기가 선수가 되면 여기도 맛이 나빠지고. 마지막 하나. 여기 자체도 둘, 지금 셋, 네, 이 특수성 때문에 다섯, 네, 지금 여섯, 바로 잡을 일곱, 수가 없어요. 여덟. 아, 여기까지 지금은 끊을 생각이 없네요, 안켠 선수도. 아니 지금 여기 받아야 되면 여기서 지금 뭔가가 있으면 여기 30집 안 나요? 안 나. 30집 겨우 날 것 같은데 귀에서 살게 되면 또 달라지죠. 또 모르겠네요. 집을, 네, 내고 산다면. 아, 지금 여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안국현, 넷, 선수도 그쪽을 다섯, 여섯, 좀 노리고, 네, 좀 단순하게 중앙을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여기 처리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여긴 좀 누르는 게 훨씬 낫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 이렇게만 두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뭐 수가 안 나면 흑은 뭐 당연히 이 바둑을 패하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자리에요. 마지막, 이렇게 두게 되면 하나, 둘, 지금 이렇게 셋, 둬서 두면, 네, 못 사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를 두지 않고, 네, 여기를 젖혀가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패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치중 가고 여기를 두고 막으면 젖혀서 이 그림은 살았어요. 자, 갔습니다. 아, 여기가 3, 4만 방만 들어가 있으면 이 모양이 흙이 두텁기 때문에 뭔가가 있는 자리네요. 그냥 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수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아, 셋, 바둑 됐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어? 붙이면요? 이거는 지금 이어도 안 돼요. 이어도 뭐 여기 살았거든요. 있는 게 아니네. 아, 여기 막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타요?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물론 기회에서 살지 못했지만 여기 끝내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뭐 그렇게 들려는 생각이었고요. 흙이 넘어가고 그냥 끝내기로 간다면 형세 어떨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있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조금 당하긴 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하나, 아, 맛이 둘, 아, 여기가 선수죠? 네. 아, 이거 정리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가 정리가 안 돼요. 여기가 선수면 지금, 네, 여기 못 이은 이유가 여기를 나가고요. 여기를 둘 때 여기가 선수면 여기 따내야 되는데 여기 뚫고 나가면 수가 나요. 바로 수네요. 아, 그래서 여기 못 뒀네요. 네네. 이렇게 되면 끝내기가 여기를 끼워 있게 돼서 이건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 이어야 되면 둘, 셋, 넷, 네, 이렇게 다섯, 되겠네요. 여섯. 이렇게 되고 나중에 여기 두고 이 큰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서로 우수기 때문에 네,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반반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여기 둘, 여기가 한 열, 열 집이 좀 강하네요. 그러면 한 여섯 집 정도로 보고요. 열, 스물, 서른, 서른 여섯, 마지막 하나, 서른여덟, 둘, 셋, 넷, 다섯, 마흔셋, 여섯, 마흔다섯, 일곱, 오십, 육십, 육십오, 칠십, 칠십칠, 팔십, 백집이 80집 정도네요. 네. 자, 흙은 여기가 열, 열셋, 열넷, 열다섯, 열아홉, 스물일곱, 서른하나, 서른일곱, 마흔, 마흔다섯, 마흔아홉, 53, 63, 73, 83. 80대 83. 마지막. 아,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는데 여기가 네. 아, 여기가 쉽지 않네요. 다섯, 이렇게 돼서. 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자리. 네, 지금 그래도 좀 덤에 걸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안 받았죠. 여기를 놓는데 여기 따냈죠. 근데 여기 엄청 큰데요. 이렇게 되면 귀에서 산 게 아니죠. 여기를 그냥 끊어잡게 되면 술을 네, 안 낸 셈이 되는 네, 거네요. 여기 두고 배기 한번 받고 마지막 흙이 이제 하나, 한 수를 더 두는 겁니다. 네. 세, 아직까지는 넷, 다섯, 덤이 안 나와요. 여섯, 일곱, 아, 여덟. 붙이는 수가 변의 맛 때문에 잘 안 됐군요. 예. 네. 여기가 선수였어요. 아, 이런 거였으면 앙큐현 선수가 여기서 좀만 했으면. 마지막 하나. 백을 너무 쉽게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 네. 바둑이 계속 다섯, 나빴다가 여섯, 바둑이 하다 보니까 여덟, 바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약해진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아쉽고요. 이 정도의 차이였다면 네, 상변에서 조금만 했으면 바로 역전이죠. 네. 네. 네, 그래도 김지석 선수가 좌상에서 마지막 깊은 수월기를 하나, 보여주면서 둘, 셋, 넷, 조금 다섯, 집으로 앞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2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토끼 왕을 가립니다.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2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종반에 치 닫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김석 선수가 이고 다섯, 끝내기를 여섯, 확실하게 일곱, 했죠. 네. 이렇게 두고서 여기를 끊어잡을 겁니다. 반상 최대죠. 여기를 따내면서 조금 달라졌죠. 근데 여기를 끊는 순간 백집이 많이 불어났어요. 여기가 갑자기 또 열,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 서른둘, 서른일곱, 마흔, 마흔일곱 집이 났어요. 네. 여기 따낸 것 마흔, 마흔아홉, 둘, 오십삼, 세, 네, 다섯, 오십육, 여섯, 육십, 일곱, 칠십, 여덟, 칠십오, 팔십, 팔십칠, 구십. 백집이 90집이 났거든요. 자, 여기를 한 수 더 둔다고 보고요. 자, 이곳의 흙집은 10, 20, 25, 30, 40, 45, 55, 65, 69, 70, 76, 80, 88, 90. 흙집은 지금 92 마지막 정도네요. 하나, 지금은 둘,
덤에 확실히 걸렸어요. 네. 예. 다섯, 여섯, 일곱. 돌 곳도 이제 거의 없으니까. 네. 아. 아, 이렇게 되는 자리군요. 이쪽은?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둔다면 여기를 먼저 끊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 치면 지금 여기를 끊어서요. 따낼 때 이곳을 단수 치고 아. 있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게 뭐죠? 축은 아니지만 수가 나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끊게 되면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하나, 당해줄 둘. 겁니다. 이거 네. 아 여기 부분에 숨어 있는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잡기 전에 하는 것이 좋았어요. 네, 여기 한 두 집 정도는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 중앙 둘, 약점 셋. 때문에 네. 백이 그냥 받아준 네 받아주는 게 정수군요. 네 여기서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가 선수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수를 뭐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면 여기가 이제 패가 돼버리는 그렇군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캐서 끝까지 그냥 이런 것도 찾아내고요. 어. 어 그래도 여기서 갑자기 두 집 차이가 나버렸어요. 아직까지는 백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어 그래도. 끝내기에서 두 집은 상당하죠. 자 여기서 다음에 네, 다음까지는 없네요. 이 정도로 끝내기로 정리되겠고요. 그래도 꽤 했네요. 네 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김석 선수가 이곳이 선수죠. 이런 것도 역으로 막히게 되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 해버려야 됩니다. 네, 두 선수 마지막 초읽기 속에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현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상변이 하나, 둘, 계속 셋. 아쉬움으로 남을 네.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아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만 득을 봤어도 지금 형세를 보시면 흑이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사실. 이 한 방만 한 건데 이거 집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끝내기 당할 건 다 당했죠, 여기도요. 마지막 하나.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를 어느 정도 다 지키고 여기만 막을 수 있으면 개가가 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합니다. 여기를 뭐 두게 되면 여기를 뚫리게 되고요. 네. 그래도 그쪽 막는 게 나은가요? 여기가 저 아, 반대쪽 낫지 나와요? 않을까요? 예, 이 교환을 하고요.
아니 여기도 크네요. 아, 두 자리 모두 큰 자리가 남아 있어서. 정수가 어디일까요? 정수 이렇게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두고. 아 여긴 여기가 특이네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것도 여섯, 일곱, 여덟. 단순한 곳이 아니네요. 낫겠네요. 네. 네. 여기 끝내기를 이렇게 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죠. 선수니까요. 끊기게 되고요. 네. 백도 그렇다면 어디가 정수입니까? 정수가 뭐 알기 쉽게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두고 뭐 뛰고 마지막 뭐 하나, 여기를 찔러 놓고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보면 가장 무난하네요. 그곳을 끊어도 뭐 비슷합니다. 단수를 두게 되면 여기 나가는 것은 여기를 이어버려서요. 여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받아둡니다. 이러면 그냥 뭐 쉬워졌네요. 네, 이렇게 늘고요. 이 교환을 이제 하고요. 잇고, 막고 이렇게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다 돋네요. 아, 그 교환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맞고요. 받으면 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다 뒀네요. 아, 네. 아, 끝까지 안 하네요. 네, 지금은 덤이 안 나옵니다. 네. 초반 부분을 네. 가르친 거죠? 사실은 초반에 끝난 바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서는 좌가 너무 네, 돋보였죠.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네, 오늘 결승 2국 백불계의 승입니다. 네, 김지석 선수 어제의 안타까운 패배를 서륙하네요. 네. 확실하게 갚아줍니다. 네. 결승이고 김지석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1-1. 안국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바둑이 네.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역전까지 그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백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흑이 빡빡하게 버텨갔다면. 그래서 김석 선수가 여기를 쉽게 해줘서 이 집이 그대로 통으로 났기 때문에 바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가 패착 같아요. 지금 안쾌 선수가 그 는수 있죠? 네. 백에 단수 쳐서 받기 전에 늘었던 수. 거기 늘었으면 아, 지금 제가 보기엔 그쪽을 가리키네요. 네, 초반에는 안국현 선수의 흐름인 줄 알았는데 좌하 쪽을 잡으면서 김재석 선수가 실리로 앞서 나갔었거든요. 네, 사실 거기서는 좀 심하게 망해서요. 바둑이 사실상은 끝이 났었는데, 이후에 네. 이제 김재석 선수가 조금 뭐 안전 운행을 하다가 바둑이 점점 미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상변 부근에서는 안쾌 선수가 늘었다면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대국장한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재석 선수가. 네,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함께 나눠보시죠. 네, 초반부터 좀 살펴보죠. 네, 초반에는 한 이수가 한 3년 전쯤에 정말 유행을 했던 수예요. 이 포석 자체가요. 지금 오랜만에 진행이 되었고요. 네. 자, 이렇게 뒀는데 두 칸. 여기 약간 백의 간격 자체에서 흑이 뭔가를 할수 있는 장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침착하게 간 다음에 여기서도 놀라운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 칸을 두어서 물론 견실하긴 한데 워낙 돌이 글쎄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어떻게든 돌에 그쪽을 둘줄 알았는데요. 백이 먼저 두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은 여기까지의 흐름은 뭐 백이 전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리가 흑이 괜찮게 됐고요. 이곳을 붙여간 수부터 해서 이곳을 맞게 돼서는 잘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한칸 띄고 이곳을 둔 다음에 흙의 흐름이 네,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는 처리가 흑이 이 부근에서 잘된 겁니다. 네. 백의 실리가 생각보다는 여기 당하고 나니까 크지 않죠. 그리고 이 엄청난 두터움이 지금은 좀 쓸모가 없어서 잘 됐어요. 있고 여기 지키고 한칸 띄고 네, 여기까지는 안쾌 선수가 괜찮았고요. 자, 들어간 것까지 좋았습니다. 자, 이행마도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곳 둔 거요. 일단 이 수부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수는 교환 자체를 하는 의미가 있었는지 가령 그냥 가야죠. 그냥 갔다면 백이 들여다보는 수는 마음껏 할수 없었을 것 여기는 같아요. 하기가 어렵죠. 네.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원체 악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전 사실 망한 결과지만 실전처럼만 된다고 해도 여기 대악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결과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기를 해버리니까 백이 오히려 좀 편하게 이 전투를 할수 있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돼서는 두고 씌웠는데 네, 근데 여기를 두니까 생각보다는 흑이 응수가 실전에는 뻗어서 예. 두었는데요. 잊게 되면 자, 이제 실전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를 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수는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뚫고 끊어서 이 순간 곤란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그냥 이어도 안 되는 거죠? 이 아래쪽으로 여기요. 네. 그럼 일단 그냥 보이거든요. 뚫는 수가. 그냥 알기 쉽게 한 점만, 여기하고요. 네. 여기만 돼도 이 돌이 초대형 악수라서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누가 공격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백이 충분히 둘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래도 여의치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쉽지 않아진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이교환을 하지 않고 흙이요. 여기서 차라리 이곳을 먼저 씌우고 둘때 젖히는 것이 아닌 늘어서 한 템포 이 그림이 최선인 늦춰서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도 했어야 됩니다.
실전에는 악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두니까 조금 어려웠고, 여기서 젖히고 백이 젖히자 그 다음 수가 어려워진 거죠. 네. 내 친걸음으로 이렇게 끊어갔는데, 이렇게 돼서는 사실상은 여기서는 많이 망한 겁니다. 승부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공격을 해왔는데 김지석 선수의 이 여기서부터의 흐름 자체가 이곳을 붙이고 이곳을 늘고 두는 것 자체가 좋은 행만은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았죠. 밑에는 살고 이렇게 나가서 흐름 자체가 좋은데, 안국현 선수도 최대한은 버텨갔는데요. 네, 여기서도 그렇다면, 근데 느는 수가 좀 이상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여기는 한 칸을 띄고 싶은데, 한 칸은 여기가 약간 약점으로 남거든요. 중앙이 끊기는 맛이 있어서. 그렇네요. 그렇다면, 글쎄요. 날 일자? 뭐날 일자가 조금 낫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실전 심리상 그냥 늘어서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늘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고 이걸 하고서, 네,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흙이 이곳을 치중 와서 어려워진 겁니다. 자, 여기서 김석 선수가 실전에 그냥 여기 이었잖아요. 네. 지금 뭐 패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 단수 한방 정도는 교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따내면 하변에 백감 쓰고요. 패감을 쓰고요. 이 교환만 하나만 돼 있어도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패감을 쓰고요. 뭐 여기를 쓰진 않겠지만 쓰고요. 쓰고서 교환만 하고 이었어도 실전에 보시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통으로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 자체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처리가 이렇게 되고 실전처럼 이 자세가 나와서는 이렇게 돼서 바둑이 알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마만 타게 되면 되게 네, 승리로 생각을 했는데 쉽게 의외로 생각했죠. 만만치가 않았었죠. 참 오늘 봐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선수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네, 두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대1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우선 바둑 내용부터 질문을 할게요. 초반에 좌변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안국현 선수 좀 실수가 있었던 겁니까? 네, 제가 날일자로 시어간 수가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네. 실전에는 많이 손해본 모습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았을까요? 백이 호구 쳤을 때 그냥 네. 호구로 받아두고 두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계속 좀더 진행을 해서요. 네, 계속 호구 치고 다 늘어두고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밀고 여기도 늘어두나요? 네. 여기가 약간 또 맛이 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확실치는 않은 모양. 네. 여기는 중앙을 뛰어나가고요. 그러면 아마 이 진행은 좀 어떤가요? 만약에 뭐 이런 흐름이 된다면 어땠죠? 저는 중앙 쪽이 흙이 조금 얇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좋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아직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실전에는 여기 끊겨서는 많이 괴로운 거죠? 네, 네. 생각을 못 해가지고 집으로도 많이 손해보고 중앙도 네. 어차피 얇아져가지고 이때는 조금 많이 나쁜 것 김지석 선수도 같은 생각인가요? 같아요. 아, 네. 사실 저는 초반에 제가 뭐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저하기, 네, 그쪽 흙돌 잡으면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막상 여기가 흙이
예, 단수친 자리로 여기를 다 막아서는 그때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제일 만만치 않아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승부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백이 잘 되는 길이 있었을까요? 여기 이 장면에서요. 네, 사실 제가 우변에 그 지금 단수 맞기 전에요. 네네. 바로 전수로 우변을 하나 단수 쳐놨으면 아니 아니요 아, 우변 지금요? 예. 꼬부려둔 수로요. 따냈을 때요? 아까 아니 이성의 아니요 절연이 우변 꼬부린 얘기하셨어요. 수로요. 아니, 네. 아, 이전이요. 더 전이요. 이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단수를 하나 쳐놓고 네네. 꼬부렸으면 좀 패감적으로 여유가 좀 많았던 것 아, 같은데요. 이곳을 단수요? 이곳이요? 네네. 여기 팩감이 많이 나오죠? 네, 실전에 또 네, 우변 단수를 치고는 싶었는데요. 근데 근데 하변을 그러니까 평범하게 쓰는 거는 네. 팩감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결행을 못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치기가 힘든 자리 같은데 네, 조금 근데 그래서 그게 예. 쳐놓는 게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서는 바둑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이때도 많이 좋다고 아.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기분 나쁜 자리가 많아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양규 선수 여기를 늘면 어땠을까요? 이곳을 눈수로 여기를 늘었다면 다음에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네, 제가 거기를 원래 늘려고 붙이는 수인데 네네. 중앙으로 민다면은 아, 큰 여기서요? 수가 없는 아, 여기서요? 네. 백을 차단을 못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냥 제가 네, 붙인 수가 조금 실수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되죠? 그냥 한 칸을 들여다보는 수가 네. 좀더 어려웠던 그러네요. 약간 이제는 미는 것이 자충해인가요? 여기가 교환이 안돼 밀면은 있어서 네, 호구로 조금 찝찝하게 할수 있었는데. 받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맛이 있는 거죠? 네, 거기 붙이는 수가 지금 꽤 강력할 것 같은데 제가 실전에는 붙인 수가 더 좋은 수인 줄 알고 네네. 붙여놓고 보니까 중앙으로 미는 수 때문에 그때는 맛이 없어진 것 네, 이렇게 됐으면 좀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장은 백도 쉽게 처리된 수는 안 보여가지고. 네. 그렇다면 백이 세 칸으로 간수로 좀 좁히는 게 정수였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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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변 처리를 좀더 잘하는 게더 좋았던 것 아, 여기요? 같습니다. 예, 여기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막혀서. 네. 오히려 만만치 않아진 원인이 됐네요. 네. 네, 두 선수 이렇게 오랜 시간 바둑에서 혈전을 펼쳤는데 김지석 선수에게 궁금한 게한 가지 있어요. 김지석 선수가 본인 입으로 네. 그 번기 승부세에서 징크스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1국을 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결에서도 좀 징크스 이어갈 것 같으세요? 깨질 것 같으세요? 사실은 뭐 제가 굳이 그 얘기를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징크스를 좀 깨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네, 그렇게 이기는 것도 좋지만 또 네. 그런 징크스를 좀 깨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국까지 마치게 됐는데 3국에 임하는 각오 두 선수 모두에게 들어볼게요. 네, 뭐, 네, 일단 뭐 평소랑 크게 뭐 다르지 않게 준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승부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최대한 오늘도 조금 실수가 나왔던 것 같고 줄이면서 좀 둔다면 더 좋은 바둑 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3국에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선수 1국, 2국까지 연이어 펼치게 됐는데요. 1승 1패, 이제는 3번기 승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진짜 재밌어졌죠. 뭐 김서 선수가 오늘 만약에 패했으면 정말 위험했는데 그렇죠. 오늘 이기면서 타이를 맞추면서 이제 3번 승부가 됐네요. 재밌겠습니다. 네, 3번기 승부 3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승 3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